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전국 선행단원들의 충성의 편지 증정 모임이 5일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선행단기를 펄펄 휘날리며 혁명의 성지 백두산 미령에서 출발하여 수도 평양에 이르는 전로정에 울린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참배의 씩씩한 발구름 소리는 경려는 아버지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돼서 사회주의 강국을 또 메고 나갈 미래의 주인공으로 옥색에 자라나는 조선 선행단원들의 담찬 기상을 잘 보여주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변혁과 발전으로 향한 혁명적 진군길에 생식과 약동하는 힘을 더해주었습니다. 이민을 모신 자료들이 우리 조선선행단 창립 자료들입니다. 조선선행단 창립 당시 구호와 희장과 그리고 깃발입니다. 조선선행단이 창립된 1946년 6월 6일은 우리 조국이 해방된 지 1년도 못 되는 때였습니다. 세조국 건설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성 대원스님께서는 세조선 우리네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이 한없이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조선선행들의 대중적 정치 조직인 조선선행단을 창립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선행단 창립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도 하셨습니다. 항일 아동단의 전통을 이은 조선선행단이 창립됨으로써 우리나라 선행들은 자기의 유일적인 정치 조직을 가지고 우리 세조국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떨쳐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마을들의 전변상은 전국의 농촌을 노동당 시대에 어울리게 근본적으로 개조 변혁해서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회의 초도구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시려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력적인 영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농촌진흥의 새 역사를 알리며 온 나라 농촌들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연이어 일떠서고 있는 속에 벽성군 장해농장 농산 제1, 2, 4작업반 마을이 우리식 문명 창조의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 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섰습니다. 새 집들이가 시작되자 농업근로자들이 격정에 울고 행복에 웃으면서 흥겨운 춤판을 펼쳐놓았으며 집집의 창가마다에선 세상의 불어목소라의 노랫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일꾼들이 새 집의 주인들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꾼 같은 현실을 맡고 보니 어떻게 하면 보답할 것인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오늘 꿈만 같은 이런 궁을 같은 새 집을 맡고 보니 정말 누구이라. 농촌진흥의 새 시대에 인민의 기쁨이 날로 꽃피나는 속에 장년군 속장농장 농산 제2-5작업반 마을에 122호 세대의 농촌 살림집이 일떠서 새 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농촌 거유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모든 생활 조건과 환경이 그쯤이 갖춰진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들이 준비하게 솟아남으로써 새 집에 입사하는 농업 근로자들은 희한한 문화 농촌에서 사회주의 문명을 향유하며 보람찬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남포시 룡강군 후산농장 농산 제4작업반, 6작업반, 7작업반, 8작업반 마을에서도 새 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옥초불변의 신조가 떠올린 또 하나의 노동당 시대의 선경마을에서 이 세상 만복을 다 누리며 살게 될 복받은 주인들의 기쁨과 격정, 행복의 파도가 뜨겁게 설리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과 새시대 농촌진흥의 휘황한 설계도 따라 배감군 만정농장 서재지 마을이 한 폭의 그림처럼 희한하게 전변됐습니다. 일꾼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집들이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운덕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자기가 사는 마을을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문화농촌 마을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진군길에
충성과 애국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사상과 정신을 옆으로 들고 올해 농사를 기어이 잘 짓겠다는 결사의 각오 안고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농사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속에 전국적으로 기본 면적의 모내기가 성과적으로 결속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도 기자들이 모내기로 들끓고 있는 그 전국의 많은 농장들을 현지 취재하면서 또 농업 부문 일꾼들과 농장원들, 농촌 지원자, 경제 선동 대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매일 매 순간 체험한 바지만 올해 모내기는 한해 농사의 용농 공정이기 전에 당중앙 전원의 결정 관철에 사활이 걸린 당정책 옹의전이었고 사회주의 수호전이었습니다. 당에서 밝혀준 대로 과학 농사만 확고히 들어지고 나가면 농사의 진이 우리가 진짜로 분발해 나서야겠구나. 지금 전국의 농업 생산 단위들에서는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꽂는 데 맞게 당면한 논뼈 비배 관리와 뒷구루 모내기 준비, 또 밀보리를 비롯한 올곡식들의 서출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들과 함께 특히는 그 엘니뇨 현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재해성 기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우리나라의 국조인 까치를 형상한 우표, 개별 우표 4종, 까치를 형상한 우표들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우표들에는 예로부터 우리민들 속에서 길조로 불리우며 친숙해진 까치들이 훌륭히 전변된 삼전시와 성화거리, 경로동의 살림집들과 우리식 농촌 문명의 새 모습과 한데 올려 이채롭게 형상돼 있습니다. 또한 우표들에는 조선의 국조 까치라는 글빨도 부각돼 있습니다. 새로 발행된 우표들은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국가 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 나가는 우리민들의 애국 요리를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